수술을 직파를 하고 한 2주일 만에 와서 저는 새싹이 팔을 파도 돋아 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하고 왔는데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풀들이 너무나 무성한지라 도저히 옥수수가 살아나서 견디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타리를 다시 하고 다시 직파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번에 옥수수를 4월 4일 날 식재를 하였습니다. 조금 일찍 심는다고 심었는데 저는 여기에 다시 옥수수가 제대로 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보니까 거의 다 풀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로타리를 하고 새로 오늘 다시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에 보시면 전체 다가 지금 풀이 파릇파릇합니다. 근데 파릇파릇한데도 중간중간 보시면 약간 풀들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이 풀들이 많은 곳과 풀들이 적은 곳의 차이점은 토양의 그 영양분이 충분하면 풀들이 잘 자라고 그러지 않으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새총이라는 것에 옥수수 알을 이렇게 함께 섞어서 말려 놓은 것입니다. 새총 이것을 처리를 하게 되면 새들이 빼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새총 처리한 것은 다시 한 곳에 한 두 알 정도 해서 사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작년에는 옥수수를 직파를 하지 않고 모종으로 심었지만 올해는 그 모종도 사실 심기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 직파를 합니다. 한 구멍에 한 두 알 정도씩 넣습니다. 그다음 이것을 한 간격은 포기와 포기 간격은 한 4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두 알씩 이렇게 심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한 두 알씩 세 알씩. 지난번에 했던 이곳은 옥수수를 다시 다 파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구간을 40cm로 해서 전체 다를 파종을 하였고 여기 지금 말뚝이 있는 이곳부터는 제초제조를 칠까 어떻게 고민하다가 로타리를 일부는 하였습니다. 지금 저쪽 절반 정도는 아직 남아 있는데 그쪽은 다음에 로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로타리를 이렇게 해서 다음에 다시 여기 심은 옥수수가 올라오는 상태를 봐가면서 다시 한번 더 옥수수를 한 보름 정도 차이를 두고 가면서 다시 옥수수를 파종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